네, 썬데이 타임 시작합니다. 매티스 이펙트. 짠! 웨일러. 고래 사냥꾼. 고래 잡는 사람? 오. 고래가 딱 있죠. 바디. 이게 아웃풋, 서스테인, 톤, 스쿼시, 바디. 와, 이것도. 진짜 얘네는 디자인 너무 잘 해놨네. 이거 다 수작업 뭔가 그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쨌든 찍어냈긴 했겠지만, 네. 자. 아, 여기에 컨트롤 이런 게 써져 있어요. 아웃풋은 이거고, 뭐, 서스테인은 이거, 아. 다 써져 있네. 이 노브 기능이 뭔지. 굉장히 땡큐하죠. 그래서 여기에 땡큐라고 써져 있죠. 자, 여러 가지 노브가 있고요. 여기는 지금, 스위치가 하나가 있네요. 얘도 소리가 되게 궁금하네요. 어떤 소리가 나는지. 300g. 어? 아까 저번 주 걔보다 왜 그러지? 아, 얘가 하나 없긴 해. 노브도 하나 없고. 아, 너무 신기한데? 네. 어쨌든 그럼 소리 들으면서 썬데이 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타임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예. 네, 딱네 오, 번만 치는 그렇지, 거군요. 그렇지, 야, 뭔가. 그렇군요. 이게 전통으로 할까요? 이제 네 번째만. 아,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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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그치, 네, 세 번은 뭔가 맞추는 많이 느낌이고. 읽어, 예. 아, 네. 자, 웨일러! 네. 얘는요, 고래 잡는 사람을 웨일러라고 부른대요. 그렇죠. 네, 웨일이 이제 고래니까, 예. 웨일러 여기 V2인데요. 있네요, 웨일러가. 예. 고래를 아, 잡고 여기 있죠. 있고, 여기 고래가 예. 있고. 얘가, 퍼즈예요, 퍼즈. 그러네요. 저는 공간계일 수도 있겠다라고 난 생각했어요. 코라스인 줄 알았어. 그치, 뭔가 고래의 울음소리, 이런,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딱, 아, 소리 들어보는 순간, 와, 이거 너무 멋있는 거야. 참, 예. 우선은 노브는 다섯 개 있습니다. 아웃풋, 서스테인, 그리고 스퀴시, 톤, 바디. 아웃풋은 볼륨 값이고요. 서스테인은 이제, 서스테인 값이겠죠? 예, 근데 이렇게만 보면 무슨 이펙트인지 모르겠네. 몰라. 왜냐면, 개인 뭐 이런 게 없어. 없어, 없어. 퍼즈에 관한 그런 용어들이 없어요. 없어. 예. 컴프레션가? 뭐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은 진짜 공간계일 수도 있어요. 예. 바디 울림 값이나 서스테인 값도 이제 뭐 있잖아요. 나오는 거뭐 이런 걸로. 리벌블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노브는, 중요하면서도 없어도 되는 노브긴 해요. 스퀴시라는 게 이게 뭘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희도 처음 시작할 때 그랬는데, 얘도 있어요. 어쨌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소리를 들어볼게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아. 어우, 속이 다 시원하네. 아. 와, 그 오버드라이브 막 이런 거 하다가. 예. 와, 이거는 고래 진짜. 뱃속에 들어온 거 같네. 예, 와, 그 좋대. 울림과 이런 것들도 되게 좋고요. 드라이브, 그 퍼즈 드라이브가 너무 잘 묻어 있죠. 예. 자, 여기서 저희 스케치를 안 만져봤는데, 네, 우선은 잠깐. 서스테인은요, 서스테인 값을 예. 주문해볼게요. 예, 서스테인 값을. 저는 이 노브 너무 좋아해요. 네. 그래서 손에 힘이 딸리거나 뭐 다른 걸 했을 때 솔로잉을 할 때도 아니면은 음을 냈을 때 음장감을 굉장히 좋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서스텐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여기 톤 보면 톤의 역가가 정말 360도 진짜 이렇게 변해요. 180도. 누가 이거 누가 이렇게 무대에서 해주면 필터처럼. 돌려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그쵸, 그럼 필터처럼 사용하세요. 작은 바디
위로 한 거고 얘는 바지를 크게 만든 거고 좀 컴플렉스로 눌러놓은 그런 사운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스캣이에요. 네. 얘는 뭐냐면 얘는 아까 뭐라 그랬지 우리가? 진 누르는 값. 아, 진. 진 누르는 네. 값. 진 이기는 값. 네. 스키시가 이렇게 쥐어 짜다, 진 누르다 이런 네. 뜻이거든요. 그래서 네. 얘를 보면 펼쳐놓은 거고요. 약간 약간 얘는 사실 정말 큰 공연장이나 정말 이런 앰프 뭐 2방짜리 뭐 이런 거 말고 네. 좀 진짜 캐빈에 엄청 큰 뭐 18방 뭐 이런 네. 그런 쪽에서 좀 효과가 날 것 같아요. 네. 보통 작은 스튜디오나 아니면 작은 공연장에서는 그렇게 효과가 많이 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커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공간감하고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그렇게 많이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를 바꿔볼게요. 아, 또 이거 험버커 또 기대되네요. 이게 낫겠죠? 좀 아무래도 좀 더 서스틴이 진하게 묶겠죠. 자, 가볼까요? 자, 팬더 앰프 헤드 일단 하고. 네. 마샬. 마샬. 굿굿굿 와. 좋다. 진짜 톤 노브가 진짜 다이나믹하네요. 누가 이렇게 돌려줬으면 좋겠어 계속. 필터 올리게. 네. 아. 톤 노브처럼 장난 아니다 이거. 야, 좋네요. 이거 하나 사 가시죠. 퍼즈는 다 지아 양이 사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제가 처음 했을 때 저는 퍼즈랑 이런 드라이브 개념이 없었을 때 고등학교 때 퍼즈로 시작했어요. 퍼즈가 화끈하죠. 예. 네. 우선 이게 되게 오랜만에 퍼즈에 네. 세련된 퍼즈가 나온 것 같아가지고 네. 뭐 퍼즈다운 퍼즈는 잘 모르겠어요. 퍼즈다운 퍼즈라는 게 우선 사실은 정해진 게 아니라서 뭐 페이스? 퍼즈 페이스? 뭐 이거는 사실 퍼즈다운 퍼즈라고 하고 싶지 않아. 네, 그것도 시대의 명기인가 봐요. 그렇죠. 그건 시대의 명기죠. 아, 그래서 지금 이거는 좀 시대를 앞서가는 좀 그렇죠. 세련된 네. 퍼즈의 느낌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오, 되게 기분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좀 편리한 게 여기 용도가 다 써 있어요. 노브의 용도가 예, 설명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요 잘 읽어보시면 네. 뭐 쓰는데 아무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예, 소리도 다이나믹하고 네. 빈티지하고 모던하고 다 되네요. 되게 마음을 뻥 뚫리게 하는 그런 사운드였던 것 같습니다. 네. 한 줄평 준비해 주시고요. 네. 시청자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했던 무어 오디오 이펙터 피치 스텝 이라는 피치 스텝 조그만 거 있었어요. 예. 되게 작게 나온 거 하모나이저랑 피치 시프팅이 함께 됐던 그런 거였는데 여기에 정말 왠지 모르겠는데 댓글이 없어요. 진짜? 어.
정말 저 6년 동안 처음이었어요. 어, 그래서 되게 슬펐던 걸 보면서. 그래서 저는 선물을 일랑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일랑님? 왜냐면 저번 주에 제가 일랑님 하다가 그 깁더 스트레토캐스폴님한테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일랑님한테 우선 드릴 건데요. 의문의 선물을 받으시겠네요. 네, 네. 아 이거 뭐지라고 하실 텐데 어쨌든 일랑님한테 드리고요. 자그마한 자기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도 그냥 좋았음 뭐 이런거나 아 이건 난 싫음 뭐 이런거나 뭐 작은 거라도 좋으니까 좀 이렇게 달아주시면 야 좀 더 힘을 내서 리뷰를 할 수 있네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일랑님한테 우선 선물 드리고요. 한 줄평 주시죠. 자 떠나자 포즈 잡으러. 네, 알겠습니다. 아, 되게 좋다. 좋죠. 네. 고래 뱃속에서의 스크리밍. 와 고래 드리겠습니다. 진짜 아까 고래 소리 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역각 같은 것들이 왜 웨일러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알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게 좋아요. 이펙터 사운드와 네이밍하고 딱 맞아야 돼. 딱 매칭이 딱 됐을 때 그 느낌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왜 이거지? 라고 하는 거는 조금 슬픈 게 좀 있어요. 아쉬운 게. 디스토션은 샤크가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아 괜찮을 것 같다. 네. 아 디스토션 되게 궁금하네요. 매튜스 매튜스 시리즈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네. 아, 나중에 이제 하나씩 차근히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좀 기다려보도록 하죠. 네. 그럼 점수를 드리도록 할게요. 점수 좀 아 이거 좋은데? 네. 아주 이거 아주 좋습니다. 27만 5천 원이었죠? 네. 박스값 2만 5천 원? 네. 자 근데 또 퍼즈가 그냥 켜놓고 쓰는 게 아니라서 빈도수는 약간 떨어져서 아 근데 그 사운드에 따라서 퍼즈가 메인 드라이브 대신 아니 뭐 써도 되죠 대신 네, 그렇게 된 근데 그런 음악을 60년대 음악은 다 켜놓고 썼구나 예 그러네요 네 맞아요 자 몇 대 몇 몇 대당 9.5 8.5 네. 진짜 고래에 반하셨군요 저는 퍼즈를 워낙 좋아하시니까 겐치 겐치 양이 약간 0.5전이 반영돼 네. 네 그런 점수 개인 취향 0.5점 박스값 0.5점 해서 네, 보통 8.5 아 네 8.5점이구나 네 저 똑같은 점수를 받았네요 네 아 네. 네, 이게 이런 디테일 하나가 네. 좀 사람을 흔들리는 네. 게 있는 것 같아요 마케팅의 승리라고 하죠 네 그럼 저희도 다음 시간에 또 멋진 기어가 나오는데 궁금합니다 저 진짜로 궁금합니다 제도 궁금해요 네. 왜냐면 워낙 나오면 좀 사람들 입에 많이 올라왔어요. 네, 올라오고. 네. 근데 비슷한 성향의 둔제 두 종류 시리즈로 나가는데. 네네네. 아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멋진 기회와 함께 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